자, 그리고 궁각. 어, 쇼타임. 어, 게이타릭. 게이타릭 가만히 있어요. 어, 게이타릭 왜 맞았죠 지금? 뭐야, 가만히 있어. 계속 채팅만 치고 있나요? 야, 단체로 뭐 하는 거요? 어, 뭐요? 어, 와, 야, 와. 네, 안녕하세요. 테스트하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오늘로써 제 3회. 벌써 제 3회입니다. 시청자 뉴메타 대전. 바로 양팀 모두 구독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뉴메타 매치입니다. 무조건 뉴메타를 해야 되는 그런 대회거든요. 자, 일단 양팀 모두 고티어와 저티어 모두 모였습니다. 심지어 플래티넘 이하는 뽑지도 않았어요. 브론즈가 너무 많아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장난이고요. 아무튼 브론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어, 물론 골드 티어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자, 봅니다. 어, 일단 블루팀이죠. 블루팀은 티버 여동생님, 바로 탱 럭스 서포터입니다. 아주 단단한 그런 럭스 서포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베라님, 리베라 화이트님, AP 람머스 정글입니다. 그리고 류하루님, AP 원딜진, 까파 카키님, 미드 AP 우리. 사실상 AP가 정말 많아요 이 팀에는. 하지만 AD가 남아있죠. 아디다스님. 원래는 이제 반사 브라움을 하려고 했던 나는 난다님이 있었는데 아디다스님으로 교체됐습니다. 나는 난다님이 제가 중계를 한 30분 늦게 왔거든요. 어, 학원을 가신 건지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예, 홍콩 가셨습니다. 아디다스님이 2속 마스터이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상대편입니다. 악마 지망성님. 어, 발음이 왜 이러죠? 자닥해서 그렇죠. 악마 지망생님이 이제 AD 정글 카사딘. 허당 아자르님은 탑 토르 뽀삐입니다. 극딜 뽀삐에요. 극딜 뽀삐. 예. 극딜 뽀삐고, 그리고 이제, 어, 아부비님. 이분은 게이타릭입니다. 예. 별거 없어요. 게이타릭이에요. 어, 게이타릭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럭스님은 미드인데 이제 AD 럭스네요. 그리고 불곰사냥꾼, 이분은 이제 어, 치명타 AD 르블랑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이길지. 사실 제가 이제 티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르게 분포를 해놨어요. 뭐 브론즈가 워낙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 라인에도 브론즈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오, 그 사이에 지금 맞다이 드는데요. 이거는 뽀삐가 완전히 손해봤죠. 와, 저런 플레이가? 놀라운데요. 예. 와, 펍을 깔끔하게 먹어버렸고요. 아, 잠깐, 근데 요리계 AP 개수는 지금 2스킬에는 있거든요. 쓸만은 해요. 어, 저는 솔직히 이제 뉴메타 할 때 개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쓸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야, 야, 말씀드린 것처럼 막 따버렸어요. 그냥 럭스를 따버렸네요. 어, 오, 약간 견제를 받는 게 짜증이 났는지 그냥 해방을 해버렸어요. 박살 내버렸어. 자, 그리고 지금 카사디님 이거 갱킹은 불가능하겠죠. 레벨이 3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갱킹 스킬도 없고. 또 왔다. 이걸 르블랑님이 제가 알기로, 아, 아니네. 어? 와, 럭스님이 지금 골드 티어거든요. 그래도 예, 브론즈 파티에서 브로 골드 티어가 한 명 있어요. 제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2부, 아, 실버였나? 골드였나? 기억이 안 나네. 기록을 써놨는데 하여튼 이분이 조금 높은 티어로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확실히 스킬샷은 꽤나 좋습니다. 자, 여기 킬이 잘 안 나오네. 어, 말씀드리자마자 킬이 나올까? 지금 킬이 나오겠는데요. 이거 어? 한 대가? 와, 이걸! 참, 럭스님, 어? 이거 유리님 왜 안 빼죠? 무슨 자신감이죠, 이거? 어? 잡을? 어? 뭐야? 와, 이걸? 럭스님 기적이었다. 기적이었어. 거의 기적이 갈아버려야 돼. 오. 자, 하지만 이거 진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깊게 들어왔어요. 어? 한 대만? 와, 뻘전멸 지려버렸구요. 아, 그 와중에 미니언 욕심 때문에 미니언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오거든요. 이거 지금 잡혔어요. 이거, 아, 무리했죠.
진님이 살짝 많이 무리했어. 이렇게 되면 AD 카사딘이 템을 맞추면서 1킬을 얻었기 때문에 아, 이득을 취하면 큰일 나거든요. 또 어? 기동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AD가 높아지면은 답도 없어요. AP가 높을 땐 말할 것도 없고 AD도 좋거든요. 어? 잠 이거 뭐죠? 아 AP 진이었는데 빌지어터를 갔네. 아 그렇죠. 총검을 가기 위함이겠죠. 총검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라인전에 굉장히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어요. 그 사이에 또 죽었거든요 럭스님. 오 자 AP 람머스 들어오고. 아 채팅 치고 있었나요?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럭스님 채팅 치고 있었어요. 아니면 PC방인데 PC방 시간 다 돼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거 외상 안되냐 이거 말하고 있겠죠. 아 아쉽게도 컷당했습니다. 이러면 요릭이 진짜 크거든요. 예상외로 요릭이 일취율정하고 있어요. 어 AD 치명타 원딜 르블랑. 그리고 여기는 어 럭스 미드 AD 럭스죠. 어 참 힘드네 이게. 그리고 극딜 뽀삐. 예. 야 마스터님 이동속도 상태가? 와 저걸 살아요? 야 야 타릭님 또 제동 걸려서 또 가만히 있어 또. 야 왜 그래? 이 게이 타릭이 뭔데? 뭐라 써 있었던 거야? 아 이게 게이 타릭인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 써놓으셨네. 어 이게 이동속도 템트리를 가는데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여자 챔피언은 건드리지 않는다. 버프 힐 모두 안됨. 육체적인 접촉이 안된다. 여자 챔피언을 건들 시 30초간 참회의 시간으로 건든 자리에서 가만히 있음. 혼자 벌칙하고 있어. 야 아니 대단하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가만히 있구나. 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까부터? 야 페널티를. 어우 재밌네. 와 이성마이님. 와 이동속도 상태가. 이동속도 왜 그래요? 아니 야 이성마이님 원래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와 갑자기 하게 됐는데 이분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어, 자 라인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보니까. 와, 와 르블랑님 활약이 없어요. 거의 죽는 거 활약을 하고 있어. 데스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와 람모스님까지 너무 잘 커버렸죠? 못 큰 사람이 없. 와 이동속도 상태가 어. 야. 이동속도 상태가? 어? 와 마이님 제대로 파고들고 있어요. 와 버티는데 이거는 게이타릭에게 죽었죠. 어? 아우 싸움을 안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와 이걸 다 놓쳐버리네. 오 근데 야 노란맨이네. 무슨 그거 있죠 진짜 사람 보면은 막 짖는 게 있죠. 아 무슨 뭐 람보르기니야 위키팔로. 와 순간 가속력이. 아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 그래도 카사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자 이러면 레드팀이 이번 한타도 또 가져오겠죠. 이게 카사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크면은 답이 없는게 AP면 말할 것도 없고 AD여도 워낙 이동기가 좋기 때문에 들러붙어서 때리면 되거든. 자 바텀. 와 야야 속도 보소. 어 오오 겁나 쎄. 하지만 지금 다굴인데. 아 지금 게이타링만 남았어요. 일단 카사딘부터 허슬하는 것 같고. 어 이거 살면 대박. 살면 대박. 어?
자, 쇼타임. 아, 까비. 예. 아, 쇼타임이 아니죠. 저게 뭐였더라? 저거. 이름 까먹었네. 커튼콜. 자, 아, 진은 땄어. 진 딴 건 정말 좋았어. 진 딴 건 좋았는데 요리고입니다. 요리기 이 스킬 또 한번 쓰겠죠. 어? 오! 야, 레드팀 진짜 이기겠는데? 아, 근데 지금 반반이어가지고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양팀 모두 다 박빙이요 진짜. 어, 네. 마스터이가 뜨면서 아니네, 블루가 이기네. 역시 마스터이가 핵심이라니까. 어, 뭐야. 어, 그죠. 야, 뭐야. 아, 럭스한테 맞아가지고 지금 3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3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와, 소름 돋네. 와, 탈이. 자, 마스터이가 지금 근데 탑 지금 백도하고 있죠? 자, 근데 럭스 왔습니다. 럭스. 오! 스턴이 걸려버렸죠? 이거는 게이타닉이 때려도 되거든요. 와, 근데 이동속도 상태가? 와, 근데 타릭도 만만치 않아. 타릭도 빨로. 자, 여기서. 야, 그냥 진짜 세다. 지금 카사딘 진짜 세다. 1대1 이길 사람 없겠다. 근데 저건 좀 무리였죠? 네. 자, 카사딘님 살짝 아쉽다면은 무리를 조금씩 한다는 거? 사실상 레드가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르블랑님 죽음의 아이콘인데 어? 안 죽나요? 오 드디어 1킬 땄어. 300원 됐죠 이제? 야, 300원 됐어 르블랑님. 자, 르블랑님도 조금 커야 되는데 활약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직 활약이 딱히 안 나오고 이거 바론 버프 받았기 때문에 미드가 깨질 가능성 높아요. 오, 두 명 보내버렸죠? 이 사이에 와, 궁극기 타이밍 너무 좋았어.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어? 와, 잠깐, 야, 마스터 이동속도 상태가 더 빨라졌는데? 정말 난전으로 흘러가는데 레드팀이 이기고 있어요. 어? 아, 마이도 죽었네요 럭스한테. 와, 2번 한타로 끝나는 거야? 와, 대박이네. 와, 이걸 역전을 하네요. 대박입니다. 굉장했어.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제 3회 시청자 뉴메타 대전 열렸었는데 오늘도 승자,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었느냐, 바로 이제 아디다스님, 이동속도 마스터를 하셨던 아디다스님이 굉장히 멋진 활약을, 그리고 또 유머까지 겸비를 하셔가지고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셔서 일단 아디다스님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빼박 힌트죠.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악마 지망생님. 네. 악마 지망생님이 게임이 터져가는 상황에서 레드팀을 하드 캐리해가지고 악마 지망생님 또 우승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게이타링님. 아주 신선한 뉴메타. 예. 아주 신선하고 또 이동속도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유머를 담당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타링님까지 해가지고 아디다스님, 악마 지망생님, 그리고 아부비님. 총 세 분에게 만원권 문화상품권, 네, 제가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다가 제가 발송을 할 테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그리고 또 다음 시청자 대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안녕.